채널 유리나무 샤라라.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센스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레스턴 스포츠를 타고 산에 올라갈 겁니다. 저도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는 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러폰을 타고 오프로드 타러 간 거 외에는 한 4년 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5시 18분 용인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먹고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조용하잖아. 어우 추워. 아우 추워. 어우 추워. 달관령 전망대에 한번 올라오고. 이야 해 뜬다. 해 뜬다. 여기서 봐야 되나? 이야 지우씨 저쪽 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덕꿈 가이드님 따라가야 돼. 이야 대관령 전망대로 타이밍 죽이는데. 안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네. 힐링 전망대. 뭐야 여기 카메라 거치대가 있어요? 이야 카메라 거치대 뭐야? 핸드폰을 거치해가지고 이렇게 조준해서 쓰는 건가? 이야 부지런히 왔더니 또 이야 구름 봐. 멋있지? 형 오늘 그거? 나도 볼래. 이야 동영상은 못 찍겠다. 폰으로 찍어야죠. 폰으로. 기가 막히네. 파노라마로 또 찍어줘야 되나? 파노라마로 또 찍어줘야지. 인천은 천둥번개인데. 집에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이렇게. 손해야 손해. 집에 있으면 손해. 강릉 바다에서 일주를 보려고 했는데 약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대관령 전망대에 와서 일출을 보게 됐습니다. 강원도 바다보다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친구는 강원도 저기 속초인가 강릉인가 그쪽에 사는데 렌트를 차를 해가지고 서해로 여행을 와요. 아 근데 자기 차로 안 와. 왜 안 오냐면 얘네들은 해안가를 차로 달린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아... 근데 자기 차로 가면은 부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렌트해가지고 해안가를 달리고 싶은 거야. 여기가 무슨 해변? 송정해수욕장이구나. 근데 여기는 식당이 없는 거 보니까 상업적인 그런 가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들어왔네. 저쪽에 이제 식당이 좀 많이 있고 이쪽은 별로 없고 이쪽에 뭐 커피숍이나 좀 펜션 같은 게 조금 있고. 근데 여기 뭐야? 의자가 하나 있네. 의자가 산 앉아봐야지 또. 뭐야? 포토존인가? 포토존인가 봐.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건가? 우와 너무 멋진다. 태기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침 식사도 해야 되니까 왔는데 송정 해변에는 그래도 먹을 거리는 없지만 굉장히 그 정리가 잘 돼 있고 소나무 맛도 잘 돼 있고 그냥 깨끗한 해수욕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해변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고 뭐 일반적으로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들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글씨 써볼까? 채널 요리나무 뭐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셀카 찍는 거야 지금? 채 강릉 시장에 없습니다. 강릉 시장.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목장 골목인데 너무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문 연 데가 없습니다. 닭강정집만 해도 잔뜩 있네. 닭강정은 뭐 인천의 심포 닭강정이 맛있는데 그죠? 굳이 강원도까지 안 와도 되는데. 형님 형님 설마 여기 어디 가셨어? 설마 여기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 다시 올라가야 됩니까? 네, 도로, 아 도로. 정상인 줄 알고 아 깜짝 놀랐네. 아 이 정도면 자전거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 그렇죠 여기. 아 그러니까. 입구장으로 올라. 아 깜짝 놀랐네. 아 근데 보이긴 하겠나? 나를 잘못 골랐다기보다는 재밌는 날 골랐네. 드디어 출발하는구만. 알려줘. 알려줘. 4년 만에 산에 올라간다. 사람들도 막 등산인가 봐. 근데 이 정도 도로면은 뭐 현장 다니는 거. 도착했습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살짝 눈이 내렸는데 전 처음 와보는 곳이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와. 인증샷. 이거 여기 돌멩이 보러 오는 거야. 경치 없어. 강아지도 왔어. 이야.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올해는 못 입고 내려가서 세계산대 세계산 꼭대기에서 잠깐 인증샷 찍고 내려오는 길에 이쪽에서 아마 라면 먹고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코스가 제 생각보다는 되게 하급? 그냥 도로인데 비포장 도로 정도 수준이라서 웬만한 승용차도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가 떡볶이 맛집이라면서요?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다들 한두까지 쓰고 도망가면 되지. 오프로드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산에 와서 떡볶이도 먹고 고등도 먹고 배부르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쪽은 캠핑장이라서 취사가 금지된 곳은 아닙니다. 문제 없는 곳에 와서 올라오고 차량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야죠.